전화 안 받으실 거죠? 이제 연락 끊으실 거잖아요. 이자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. 얼마까지 가능할까요?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소유주 분이세요? 아니요, 제 남편이요. 윤이현입니다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아파트 소유주 분이 윤이현 씨가 아닌 걸로 나오는데요. 네? 아니, 그럴 리가 없는데. 아니, 그럼 누구로 되어 있던 얘기예요? 조수정씨요. 네? 조수정씨가 아파트 소유주 분이십니다. 여기가 왜 조수석 나와? 당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? 뻔뻔해? 이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야. 내 명의를 두면 금방 빚쟁이 다 털어갈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? 길거리는 앉을 거야? 당장 돌려놔. 그 아파트 우리 아빠가 사준 집이야. 여전히 아빠, 아빠. 그래, 자기만은 돈 받았지. 그럼 나는 그동안 일하냐 돈도 안 벌고 백수처럼 놀았어? 그동안 입고 먹고 쓰고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야? 당신의 속도 물 한 방울 안 묻혀 살고 돈은 내가 벌었어. 그러니까 이 집은 당연히 내 집이지. 어떻게 이렇게까지 폐업시간인가? 말 함부로 하지 마. 나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나쁜 짓 한 거 없을 거야. 당신도 아마 알 거야. 이미 우리 부모가 끊는 거야.
올려드릴게요.